아이고 이거 무슨 이게 왜 이랬을 것 같아요? 제초제. 뭐. 제초제? 제초제 아니 맛이. 무사 이래 꼬지가서 이게. 이거 이렇게 뭐 나무가 죽다 보니 나무가 죽네. 아, 주인장 들어부터 야 주인장. 아니 주인도 몰라 미쳤거든게. 왕초보 중에 왕초보. 아니 무슨 얘기냐면 농약을 남으면 잔류난 거를 두 번 뿌리거나 네. 제초제 끝나낸 거 두 번 뿌리거나 약해. 그런 게 약해. 선생님 약해는 그래 약해. 한번 처음에 뿌리고 난 다음에 네. 마른 상태에서 뿌려도 다시 뿌리면 이런 상태. 예, 그렇게 나와요. 약해. 절진 상태에서 괜찮은데. 네. 그러니까 절대 두 번 농약을 남았 만약에 하다가 100만 하다가 혼말 남았다. 아이고. 이걸 아까워 가지고 또 다시 뿌리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게 99.9%. 아, 맞다. 그러니까 그걸 아까운 건 그냥 바로 차면 됐겠구나. 예. 아이고. 그 다음에, 자, 여러분들이 지금 노지에 왔으니까 얘기인데, 노지는 밀감이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? 작아야 돼요. 작아야 상품이. 작아요. 그럼 보통 85g 내외가 돼야 진짜 상품 아닙니까? 그렇게 되려고 하면, 이 정도 밭이 만약에 1000평이 있다고 하면, 반은 달리고 반은 안 달리는 게 좋아요. 2년에 한 번씩. 2년에 한 번씩. 예, 2년에 한 번씩. 그렇게 하면 여름 열매가 없으면 여름순 날 때 여름순 전정을 여름순 난 것만 8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전정해 불면 순이 이렇게 나요. 그럼 결과모지가 딱 20cm짜리가 딱 나와요. 8월에. 그걸 넣으면 20cm면 전부 다 하면 다 직화가 나옵니다. 근데 그 여름 전정을 안 하면 여름순 길이가 50cm도 나오고 30cm도 나오고 하거든요. 그러면 30cm 이상 나면 유협화가 나옵니다. 유협화가 달리면 그거는 파치죠. 그러니까 유협화가 안 되게 만드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걸 하면 매년 안정적으로 이 정도 난 크기라고 하면 평당 7관 달립니다. 그러면 1000평이면 500평 달라고하면 매년 3.5관은 달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균일하게 그런 밀감 달리면 상인이라도 봄만 하면 다 달려들어. 잘 예쁘다.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. 교육시켜 놓으니까. 근데 그걸 못해요. 우리는 아까워가지고 요건 잘 달리고 요건 안 달리면 요거 내년에는 잘 달리게끔 만들어버려. 그러면 똑같이 흑점병약도 똑같이 쳐야 되고 규결나방약 그것도 똑같이 쳐야 돼.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예요. 그럼 반으로 요거 달리면 여기서 딱 요건 혼내 달리고 요거 윗거는 혼내 안 달리면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. 혼내만 여기 거 안 달리 이 가운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 판이가 좀 잘 달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밑간 못 닦다 그래 여름 전정을 하라는 얘기예요. 여름 순 난 것만 그러면 다음엔 여기는 엄청나게 왕창 달리고 다음에는 여기 달리게끔 만들어요. 그렇게 하는 것이 노지 밑강도 앞으로는 살 길이다.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해거리를 안을 수는 없어요. 근데 우리가 100g짜리를 만들면 해거리를 안 해요. 근데 100g짜리는 돈을 안 주거든요. 그러면 100g짜리는 일본은 지금도 100g짜리가 최고가겠죠. 아 당도가 높아 그런가?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다섯 가지잖아요. 2L, L, M, S, 2S라고 2S, 나누잖아요. 네, 2S까지. 그러면 M가 100g짜리예요 원래가. 우리는 2S나 S조를 요구하는 거예요. 그게 다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. 뭔지 아세요? 나이 드신 할머, 할아버지들이 옛날부터 꼬다마마 쪼매, 꼬다마마 쪼매. 그걸 입에 달고 하니까 그게 글로 가온 거예요. 일본은 지금도 100g짜리가 1등이에요. 아, M과가. 그런 차이에요.